우리들은 지난 6개월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우리들은 청지기에 관한 주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지키며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청지기에 관한 좋은 교과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저와 오랫동안 사귀나 좋은 친구 북미 지혜의 존 매튜스 목사님이십니다. 존 매튜스 목사님, 청지기에 관한 교과를 저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구의 반바퀴 건너편 한국에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다니 정말 특권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기 교과에서 청지기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쓰면서 세 단어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잡과 만족입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제목이 청지기의 정신, 마음의 동기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해서 만족을 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물질적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지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 청지기의 역할과 청지기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후에 만족 혹은 청지기의 결과에 대한 언급으로 마칠 것입니다. 청지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족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두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잔 잘했어. 자네도 이제 박사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만 저는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잘하였도다라는 말 앞에서 빛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교과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속히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므로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우리들은 이 세대를 분별하는 분명한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속주의에 물든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주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향하여 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업을 땅끝까지 펼치기 위해서 복음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를 후원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서 그들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재산을 쌓는 그 일에만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약의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분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무엇이 유익하리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재물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난 이제 돈을 넉넉하게 벌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 정도면 넉넉하다. 거기서 멈출 못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그가 통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서 머물러 나서 이제 세상의 환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세상의 다른 나라 여인들을 쫓아다니게 되었고 마침내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내 이런 모든 것들 다 경험해봤다. 재물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나의 위치를 높여봤고 모든 것을 이는 다 해봤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금전이라는 그 신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섬기진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배금주의 사상, 돈을 버는 데도 혈안이 되어 있고 물질을 모으는 데도 혈안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갑자기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여기 왜 나온 것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시작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여기 14장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망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망대를 쌓기 전에 계산 안 해보고 망대를 지어야겠다 그 뜻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공사를 마치 못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비유 하나는 어떤 임금에게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른 임금이 공격해 올 때에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나가서 그 상대방 임금에게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이 세상의 소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세상에는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 직장에 승진을 하고 승진하고 승진해서 마침내 그 직장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쌓아오는 부유를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그가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늘렸고 그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소유했습니다. 또 자녀들도 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만은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얼마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좋다고 쌓아놨던 모든 물질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모든 소유가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지어오는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들판을 내다봤을 때에 대풍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야, 난 이제는 부자가 되었구나. 내년에 정말 일 안 해도 좋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으니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에 더 많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이 곡식을 쌓아놓고 이젠 잘 살아보자. 그 심중에 생각하기를, 여기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너무나 좋구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물질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영원까지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받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항상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남을 돕든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진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상태인 이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생활이 더 풍성하고 재물이 넉넉하게 될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그 재물을 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 잠언은 대부분의 그 기록들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만은 솔로몬 외에 몇몇 사람들이 그 뒷부분을 이어나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란 현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내가 두 가지,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서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진리 안에서 항상 거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것, 이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8절에 이어집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것이고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주어진 것, 현재 주어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지, 내가 많이 쌓아놓고 이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옛날 개혁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 임금,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그도 역시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유함에 찬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슨 복을 냈을까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도 훼파해버리고 여긴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자랑하고 높여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랑할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우리들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매일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이 텔레비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건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그 대부분의 모든 광고에는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인다면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물건들을 광고합니다. 이미 우리들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더 사라고 더 사고 싶은 마음, 마치 그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에 관한 것은 정신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물질로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에서 선교사의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신발 한 켤 내면 1년을 지낼 수 있는데 그거면 다 있는데 19수만큼 신발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의 집에 가봤더니 선교사 몇 분이 사시는데 그 커다란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제 집이 그렇습니다. 제 집은 어떻습니까? 단 두 사람만 삽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해 나갔고 아내와 두 사람만 사는데 제 키보다 더 높은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과 제 신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결심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운동화 한 켤레 사지 않겠다고요. 운동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는 다른 것을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사라고 사라고 권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사라고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광고의 매력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집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먹을 식품 외에는 사지 않겠다. 그런데 식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냉장고에 적어도 몇 달 동안 먹어도 남을 만큼 뭘 쌓아놓진 않으셨습니까?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신발장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서재의 책들이 가득 차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1,400권의 책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집안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공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전혀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 취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는 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나눠줍니다. 혹시 아직도 이 권 목사에게 나눌 선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실 분 계시면 제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는 수집하면서 여기에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것이 다 물질주의의 신을 따라가는 그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수집을 하시려면 이런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몇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는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수집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영혼이 빛날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활 속에 도움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일을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그런 일을 위해서 수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저희들 주위에 모든 것이 남아도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 때에 사고자 하는
더하고자 하는,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오면 느부갓네살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귀중한 통치 기간 중에 7년 동안이나 정신적인 이상을 얻게 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7년의 세월을 허성하며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4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내가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무엇을 보았는가?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가 이제까지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쌓아놓은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학자들은 쌓아놓은 책을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배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정말 배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자제품을, 어떤 이들은 또 부인들은 그릇을 찬장마다 그릇이 쌓여져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하지 않은 그릇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야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랬습니다. 그가 성벽 위에서 거닐면서 알을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전리품들 그리고 자기가 건축한 아름다운 도성의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순간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가 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끝났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는가? 7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 틈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은 언제 그랬는가? 여기 4장의 거의 끝부분을 마치면서 4장 33절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물질주의에 빠져 살았을 때에는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총명은 다시 돌아왔고 그는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값비싸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비싼 것 작으면서 비싼 것 보석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그 일 외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5장 1절부터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지막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우리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디에 출하려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장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우리들은 이 물질을 숭배하는 그 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둘까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다 쌓아두고 그것을 즐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는 모든 재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쌓아놓은 재물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는 그 멸망의 순간에 뒤를 돌아다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든 재산을 방주로 옮겨놨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 옛날 집을 뒤돌아볼 일이 없었습니다. 방주만 바라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다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이 물질주의를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창조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 오늘도 성령님께 맡겨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 일에 즐겨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맡겨진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저 영원한 하늘의 모든 보화와 영원한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